아로니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무를 흔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너무나 익었기 때문에 쪼글쪼글한 것들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한 제대로 익지 않은 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무를 자꾸는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이 수확은 줍니다. 이게 떨어뜨리게 되면 수확량은 엄청나게 줄지만, 제대로 익은 것들만 수확해서 고객들에게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수확할 때마다 거의 이렇게 흔들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래도 사실 이게 소가기 때문에 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배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분들이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골라서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육안으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보면서 해야지 되지만 그래도 빠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완벽하게 선별을 해서 보내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완벽하게는 사실은 선별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열매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열매가 달려 있는지라 이것을 완벽하게 골라서 선별해서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고객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이해해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저 자신도 이런 열매를 보낼 때는 몇 번을 사실 고르고 이렇게 수확할 때도 또 선별을 하지만 또 따놓고 나서 포장을 하기 전에 다시 또 재차 또 선별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도 왕왕 보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발송될 수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나. 특히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맛보다는 약성으로 사실 섭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로 회복이라든가 혈류 개선이라든가 항암 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들 활용을 하기 위해서 드시는 것이라서 뭐 특별한 목적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드시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해는 해주시지만 사실 보내면서도 그런 부분이 저 자신도 사실은 불편한 그런 사실입니다. 뭐저 자신도 이런 걸 보내면서도 그래서 소가를 생산하는 분들이 이런 어려운 점들도 또 있구나. 뭐 대과를 생산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소가를 생산하는 분들도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투리가 큰 것들만 수확을 하고 꼬투리가 작은 것들은 수확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남겨둡니다. 그런데도 꼬투리가 또 까가지고 또 두게 되면 꼬투리에서 또 열매가 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달팽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농약을 치지 않고 그 친환경적으로 환경이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열매 수확 시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있고 아로니아 나무 밑에 열매가 익어서 너무나 익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때를 수확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농가들은 그 수확량이 줄기 때문에 그 열매가 빠지기 전에 수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열매가 제대로 익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열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열매는 약간 지금 아직도 보라색을 띠지 다크블랙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익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혼선을 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하면서 열매를 따서 먹어보면서 어느 정도 익었는지를 사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매를 이렇게 보시면 꼭지가 이 푸른색이 아니라 약간 붉은색으로 감돌 때 그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거의 제대로 익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 열매 꼭지가 이렇게 자색으로 약간 변했을 때 이때 수확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 맞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수박같이 이 열매를 따다가 배를 갈랐을 때 아로니아 열매 속에는 씨앗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개의 씨앗이 고동색으로 변해서 이제 그 싹을 틔울 수 있을 정도로 익었을 때 그때 수확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수박 같은 경우 사실 수박 씨앗이 다시 발화가 되는 예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색상이 물들게 하는 것이라든가 당도를 올리는 이러한 그 액비라든가 비료를 줘서 사실 수확을 많이 그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거기서 수박 속에서 나온 씨앗을 가지고 발화를 해보면 발화가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수박도 제대로 익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로니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아로니아를 소비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농가들이 사실 제대로 익지 않은 열매들을 사실 수확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이 열매가 제대로 익게 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붉은 자색으로 보입니다. 또한 잘 익은 열매들을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당도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당도계를 보통 우리 포도 같은 경우가 13브릭스, 14브릭스가 되게 되면 사과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면 당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보통 18브릭스, 19브릭스, 20브릭스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떫습니다. 왜냐면 떫은 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서는 이 단맛이 느껴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약성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당분이 꼭 우리 입에 느껴져야지만이 당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 특히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당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각으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실은 수확을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확 이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재배 농가들이 완숙된 상태에서 수확을 해야지 될 것이고, 소비자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아셔야지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듯이, 본인이 구입하는 아로니아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로니아를 구매할 때 보면 이 열매가 약간 쪼글쪼글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게가 그만큼 덜 나갑니다. 쪼글쪼글하다는 얘기는 수분이 그만큼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무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은 손해지만, 우리 소비자분들은 쪼글쪼글하게 있는 아로니아를 구매하게 되면 제대로 된 과일을, 아로니아를 구매했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른 과일들과는 다릅니다. 과일들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하고 나서 숙성 단계를 거치지만,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숙성 단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익으면 익은 상태에서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일들 같은 경우는 수확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게 되면 그 맛이 더 당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지만 우리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그런 숙성 단계가 없기 때문에 익은 그 수확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익은 거를 수확을 해야 되지, 익지 않은 상태로 수확하는 것은 그걸 드시게 되면 효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로니아를 드시고 효능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를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특히 아로니아를 드시면서 떫은 맛 때문에 다른 과일들과 섞어서 사실은 그냥 갈아서만 먹기도 하는데, 갈아서 먹는 것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본인의 입으로 꼭꼭 씹어서 천천히 소화가 되게끔, 그냥 침샘에서 침이 흘러나와서 소화가 잘 되게끔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시 아로니아를 효율적으로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